10월 27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 18일 원주 치약체육관에서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에서 주최하는 제26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경로당 회장과 노인회 임직원,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4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지난 19일 원주시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이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한 로안과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식으로 두 기관은 인지훈련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인적, 기술적 교류를 진행하며 스마트 복지관 운영과 지역주민 친화적 맞춤형 서비스 등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관은 건강의료기기 체험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키우고 복지관 이용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사의 비극인 여수 순천 11구 사건 74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합동 추념식이 처음으로 정부 주최 행사로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광양시민광장 야외공연장에서 유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록 도지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화, 분향, 추모사, 추모공연과 함께 여순사건 역사를 담은 전시로 희생자를 애도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순사건 유가족 여러분, 우리는 여순사건 특별법이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 명확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완전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여순 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데서 시작돼 1955년 4월 1일까지 전남, 전북, 경남 등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제주 4.3 사건과 역사의 궤를 같이 하는 여순 사건 특별법은 4.3 사건법이 제정된 지 20여 년이 흐른 지난해 6월 제21대 국회 문턱을 통과하고 올해 1월에 시행됐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과 첫 희생자 결정에 이어 처음으로 정부 주최로 열린 추념식이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과 진실을 바로잡는 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지난 1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당진 사회성향상위원회 초대회장 취임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권덕근 서산보호관찰소장, 이완식 도의원, 윤명수 시의원, 정영옥 시의원, 김기재 전 당진시 의장과 최태한 협회의장 및 직능별 회장단 등 법무보호위원 조원규 충남지부장 등 직원을 비롯해 7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금년 초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깨는 무겁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들과 우리 법무부 여러분들과 같이 보람되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 김장수 초대회장은 취임사에서 당진 지역의 법무보호 대상자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당진 사회성 향상위원회를 창립했다며 회장으로서 소명을 갖고 앞으로 당진 지역 범죄 예방 사업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규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